하는 게 없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나라의 사마이의 입지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나 한번 전해드릴게요. 정치적 압박감이 있었는지 사마이의 공로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아주 큰 공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굴리다가 생각해낸 묘안이 촉한을 정벌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은 10만 대군을 동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갈량 사후 촉한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제갈량의 유언대로 제갈량의 후임은 장완이었습니다. 왜 강요가 아니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요는 군인이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제갈량이 유언으로 남긴 후임은 전체적으로 국정을 운영해갈 수 있는 정치인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강요는 더불어 위나라에서 항복한 경우라 정치 지지세력도 두둡지 않았고요. 그러나 군사적으로 제갈량의 폭발의 의지를 이겨받아 행동으로 나선 건 누가 뭐래도 강요였습니다. 자만 역시 제갈량이 못다 이룬 몸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분위기에 강요와 함께 상황급 습작전을 준비하지만 총대전인 자만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회심의 작전은 차일피일 이루어지다가 자연스레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북벌 준비는 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질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타이밍에 딱 244년 조상이 10만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당시 한중 지역을 지키고 있던 조카인 또 한 명의 명장 왕평은 저 대군을 어떻게 막을까 고민한다. 부하들은 내부 깊숙이 적군을 유인하자고 했지만 만약 유인만 하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깊숙이 데려오면 곤란하다고 하여 한중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그 많은 보물이 보물마다 진영을 설치해 적군의 보급을 끊어버립니다. 보급이 차단된 조상의 군대는 흥세산에서 기동이 마비되어버리고 옹주자사 곽해가 우회에서 왕평의 측면을 공격하려 했지만 촉한 본국에서 증원된 비위의 군대가 곽해를 막아주면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던 조상은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한중의 험준한 산 사이사이 골짜기를 통해 후퇴하는데 이 낙곡이라는 골짜기 곳곳에서 왕평은 매복작전으로 퇴각하는 위나라 군대를 조신이 이 전투가 흑류산 전투 혹은 낙곡대전이라고 부릅니다. 삼국지 전쟁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낙곡대전은 삼국지 3대 대전에는 안 들어가지만 4대 대전으로도 많이 불리기도 한답니다. 야심차게 큰소리치며 촉한 정부를 하러 왔다가 되려 보기 좋게 당한 조상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죠. 1246년에 조상은 부하 관구검을 공부를 보내 요동 정벌을 도모하던 고구려의 수도까지 함락시키긴 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고구려의 반격으로 다시 회복했고 조상은 자신의 정치적 위치에 심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반동적으로 조상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고 조상편에 붙은 귀족들은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고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조상이 뻘짓을 하는 동안 사마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마인 측사력이 숨죽이고 있었기에 조상의 패거리가 각종 횡포를 서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는 더 강한 도약력을 얻기 위해 더 낮게 수구리려는 사마인 전략이었습니다. 서기 249년 조상이 황제 애제를 데리고 수도를 나와 선대왕의 무덤인 고평령으로 행차했을 때 사마인은 제대로 된 대포시로를 날립니다. 그가 비밀리에 양성하고 있었던 군사를 동원해 군궐을 장악하고 황궁으로 돌아가던 조상을 잡아 죽입니다. 이로써 사마이가 중앙정부를 전부 장악하니 이 사건을 고평령의 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측근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해 가죠. 그러는 사이 사마이가 죽고 사마이와 함께 모든 걸 계획했던 아들 사마사가 권력을 이어받아 사마사는 황제 애제의 부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폐위시켰고 황실 종친이었던 조오를 4대 황제로 등극시킵니다. 그러나 사마씨가 장악한 건 수도에 국한되었을 뿐 지방에는 조상 측 세력들이나 황제를 교체한 사마씨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방 세력들도 많았습니다. 사마사는 지방 곳곳을 돌며 반기를 든 세력들을 진압해갔고 그러는 도중 평소 앓고 있던 지명이 먼저 사망하고 사마사의 동생이자 사마의 둘째 아들 사마소가 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허수아 병에 불과했던 종무 황제는 마치 예전 조조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명특하고 총명한 황제여서 늘 사마소를 제거할 타이밍을